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풍경들이 화가의 눈엔 어떻게 비칠까요? 대전 시립미술관 전시실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만우 작가와 정철 작가가 준비한 두 풍경이란 이름의 전시회. 풍경이란 공통된 소재가 작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작가는 제21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동훈 미술상은 그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며 대전 미술의 형성과 발전을 이룬 고 이동훈 선생님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3년도에 제정된 상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이만호 정철 작가는 2023년 제21회 이동호 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들입니다. 이만호 작가는 끝없는 붓질을 통해 회화를 완성해가는 점이 높이 평가가 되었고요. 정철 작가는 한국화를 새롭게 모색한 작가로서 그 색채의 아름다움, 표현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며 땀과 노동을 소재로 한 농지화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해온 이만우 작가. 예술과 노동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행하듯 붓질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보니까 마치 작업실에서도 노동자의 삶처럼 똑같이 그 화면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렇게 수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지속된 붓질 속에는 그 터치 하나하나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농사질 때 손모내기 했듯 손모내기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붓터치를 더 강조하게 됐고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풍경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눈송이 하나하나 덧칠된 붓자국들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데요. 우리들 걱정과 시름까지도 눈 속에 지워지고 덮이는 듯합니다. 벚꽃도 아닌 눈꽃을 그리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벚꽃나무에 눈꽃이 피게 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해봤으면 그만큼의 붓질의 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됐었습니다. 섬처럼 덩그러니 우뚝 솟은 산 하나. 절제된 표현과 색채로 침묵의 세계를 보여주는 정철 작가의 산 시리즈인데요. 나무도 풀도 없이 오직 세필의 선으로만 거대한 산을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산은 저에게 꼭 어떤 세계로 가기 위한 넘어야 하는 어떤 장벽과 같이 꼭 넘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산은 저에게 다른 또 우주로 다가왔는데 부모님과 같은 어떤 존재라고 할까요? 저를 감싸주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였다가 지금 현재는 저 본인이 된 것 같아요. 산은 지금 제가 느끼는 저의 감정과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냘픈 붓질 하나하나가 수없이 쌓여 흔들림 없는 낙원이 된다는 정철 작가. 마음속 형상들을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한 구도자의 낙원 연작 20여 점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나서 자기의 길을 갈 때 뭔가 길을 묻고 또 어떤 것을 어떤 이상향이라든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에 귀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구도자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도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어떤 그 분놀림들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길을 찾고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아주 깊은 침묵이지만 깊은 고요이지만 그 안에 많은 꿈틀거리는 그 이상들이 잠재워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서 낙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작가의 작품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는데요. 공간을 나누는 가벽에 창을 두어 두 작가의 작품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볼 수 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보통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된 전시의 특성상 항상 가림막을 통해서 두 작가의 개별된 전시 세계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소통의 공간인 공간의 창을 좀 만들었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로 작품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죠.
어른들은 굉장히 그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새롭게 작품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또 구도자의 수행을 따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두 작가. 두 중견 작가가 선사하는 새로운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